유리하겠다. 아.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. 이분들이 87년도부터 KBS에 근무하신 공무원분들이시대. 87년도부터 시작이면 지금 국장님급이. 국장님급 이상이. 더 되지. 아, 본부장님급이야. 어? 아니, 우리 사장님. 그러니까. 지금 거의 사장님급이야. 국장님 오세요. 국장님 오세요. 와, 국장님. 국장님 오세요. 국장님 오세요. 와, 국장님. 아이고. 아이고, 본부장님. 아, 이 오빠는 임금님이잖아. 아, 왜 부장님 오셨습니까?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예, 예. 안녕하십니까. 아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어색하시지? 아유, 안녕하세요. 이 나라의 국호를 고려라고 할 것이며, 발해의 국경을 완성하는 대정복 사업을 펼칠 것이오. 한국인의 노래에서 노래 배달 온 최수종입니다. 지금 되죠? 마음 굳게 먹자 우리. 너무 좋다.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지른 실수! KBS 공무원분들. 공무원분들이죠. 공무원분들 두 분. 87년? 저는 KBS 아들이야. 네. KBS 원래 아들, 큰 아들. 네. 여기 막둥이 아들.